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음원 시장에 진출했습니다. 아직은 한계가 있지만 좀 더 사람의 능력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동은 기자입니다. 학생들에게 두 곡의 음악을 들려줍니다. 첫 번째 곡은 평범한 음악. 두 번째 곡은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입니다. 과연 두 곡을 구분할 수 있을까?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을 맞춘 학생은 반 정도에 불과했습니다. 크게 딱히 막 이거는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이렇게 느낀 건 없었어요. 다른 점 없었던 것 같아요. 너무 리듬도 그렇고 좀 난잡한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이 좀 로봇이 썼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작곡하는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에 새로운 연산 기법을 더했습니다. 무작위로 멜로디를 만든 뒤 학습한 곡들과 얼마나 비슷한지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의미 있는 부분만 골라 곡을 완성합니다. 여러 곡의 특성을 학습해서 재조합했던 기존 인공지능을 한 단계 진화시킨 겁니다. 사람의 그 뇌 구조가 어떻게 활성화가 되는지 실제 작곡을 할 때 작곡가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걸 개발을 했는데요. 어쩌면 조금 더 인간에 가까운 그 AI 작곡 엔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인공지능이 만든 곡은 국내 음원 사이트에도 출시됐습니다. 기계가 아니라 사람으로 치자면은 이제 곡을 배우는 학생들이 발돋움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더 성장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아직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3, 4년 후에는 사람의 견줄 만한 작곡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탄생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했습니다.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.